정직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여성이 실수로 노숙자에게 동전을 던져주다가 매우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바로 눈치채지 못한 여성은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야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날 노숙자를 찾아가 혹시 반지를 못 봤느냐고 묻자 노숙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말씀이시군요. 어제 실수로 제 깡통에 넣고 가셨습니다. 노숙자는 여성이 다시 찾으러 올까봐 소중히 반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킨 노숙자의 행실에 감동한 여성과 남편은 이 이야기를 지역신문에 올렸고 많은 사람이 해리스라고 불리는 이 노숙자를 후원했습니다. 해리스는 이 일을 통해 16년 전 헤어졌던 동생을 다시 만났고 많은 후원을 받아 재정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이런 관심과 환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당연히 찾아줬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표가납니다. 작은 선행에도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밝히 비추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며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6장 18절 19절 찬송가 215장 287장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이처럼 부패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그 입에 속임수와 거짓을 담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며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정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품으시고 인도하실 때도 또 그들을 징계하실 때도 정직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보다 조금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유익을 얻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심하고 다투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속에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속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